타게 돼요, 이 차가? 최고 출력은 120마력이고요. 네. 토크는 30.6입니다. 근데 솔직히 출력이 120마력에 30.6 토크라는 거는 좀 낮은 수치에 이지 않아요? 그렇죠. 차종이. 네, 맞아요. 좀 낮은데 빨리 달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속 페달을 막 밟는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못 받쳐주죠. 네. 출력이.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운전을 하기에는 충분하다. 부족하지 않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GT 라인에, 5508 GT 라인에 적용된 4기통 1.6L 디젤 엔진은 상당히 정숙한 편이다. 그리고 진동이나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억제됐다. 차체가 아무래도 좀 3008 대비 좀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진동이 좀 분산되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그 또 좋은 점은 이 4기통 디젤 엔진에 이런 음색이 있어요. 뭐 딸딸딸딸딸딸 거리는 소리가 있는데 그런 소리가 조금 들어보세요. 지금 독자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크지 않아서 크게 귀에 거슬리는 수준은 네.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저는 이 투도 5508 운전석에 딱 탔을 때 네. 스티어링이 굉장히 왜소하고 작잖아요. 그렇죠. 조그맣죠. 네. 네, 장난감처럼. 근데도 이 핸들링 같은 게 원래 푸조하면 핸들링 그렇죠. 이런 공식이 있는데 이번 5508은 좀 어떤지 윤 기자 잘 얘기했는데 그 푸조의 핸들링은 아주 좋아요. 정평이 나 있어요. 가볍고 경쾌하면서도 정확한 조향이 돼서 아주 매니아층이 있거든요. 저도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008에서 그런 스티어링 피드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솔직히 작은 차가 요리조리 움직일 때가 재밌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차가 길어지고 좀 커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재미있는 감각은 좀 떨어집니다. 지금 주행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서스펜션이 좀 단단한 느낌? 탄탄한 느낌인데 그쵸. 네, 선배님이 운전하실 때는 어떠세요? 윤 기자가 옆에서 아주 항상 정확한 그 앉아가지고 아주 정확한 그 차에 감각을 잘 표현해 주는데 네. 통상적으로 유럽형 SUV나 차들이 대부분 좀 서스펜션이 무르기보다는 탄탄한 편이죠. 네. 그래서 지금 5008 같은 경우에도 탄탄한 느낌이 좀 있고요. 좋은 점은 그래도 이렇게 노면이 안 좋은 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범프가 있는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를 지나갈 때도 충격을 그렇다고 단단한 편이지만 이렇게 막 주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잘 걸러요. 그런 느낌이. 예. 윤 기자 이거 운전하면서 네. 변속 충격이나 이런 거 좀 느껴봤어요? 지금? 지금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운전할 때도 못 느꼈다는 얘기죠. 네. 6단 자동 변속기가 지금 적용이 됐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뭐 7단, 8단 뭐 좋은 변속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6단 변속기가 적용이 됐어요. 근데 패들 시프트가 존재하거든요. 네. 의외로. 그래서 뭐 매뉴얼 모드로 조작을 했을 때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엔진 회전수라든지 아니면 뭐 언덕을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고속으로 달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영역에서 뭐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그 변속의 단수를 쓸 수가 있다. 기아 단수를 쓸 수 있다는 점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아 해가 오늘 이상하게 비치네. 약간 여기가 덜 막아진 꼬리낌이야. 그래? 그게 아무래도 프랑스 차들은 네. 개방감이 좀 좋은 편이야. 시트로잉 차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엄청 이렇게 까졌잖아. 대머리 같이 쭉쭉 까졌는데 프랑스 차들은 이게 태양을 워낙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개방감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이 푸조 5008 같은 경우에도 그 개방감이 좋게 하려고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창 그렇지. 네. 이 차가 그 복합 공인연비가 12.7이거든요. 그냥 소소예요, 소소. 수치로 봤을 때는 제가 이 차를 받고 주행을 꽤 많이 했어요. 밤에도 주행해보고 새벽에도 나가보고 그랬는데 어떻게 타든지 뭐 빨리 달리든지 천천히 달리든지 심지어는 뭐 촬영하려고 사진 촬영하려고 약간 공회전을 하든지
그렇게 해도 실연비는 한 13.5를 13.5 미만으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연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운전하면서 옆에 탔잖아요. 불쾌한 적 있었어요? 브레이크 때문에? 있었나 본데?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 5008이 저속에서 저속 브레이킹에서 좀 초기에 그 제동력이 몰려 있어요. 초기에 이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제동력이 좀 몰려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수준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조금 그 컨트롤하기가 힘들다. 약간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봐봐요. 그죠? 약간만 좀만 해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옆에 사람이 불쾌하지 않으려면 진짜 살살 밟아야 돼요. 이렇게 살살 밟아야 돼요. 이렇게 고속 영역으로 가면 그 고속 영역에서의 브레이킹은 전혀 또 안 그래요. 고속 영역에서 브레이킹은 그냥 기존 푸조의 그런 브레이킹하고 거의 비슷하고 유럽형 그런 SUV의 느낌과 거의 흡사해요. 근데 저속 구간에서만 왜 이렇게 브레이크 당력이 이렇게 앞쪽으로 몰려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전화를 해서 프랑스 저기 푸조 본사에 전화를 해서 오늘 지금 퇴근한 다음에 네. 전화를 해서 불어로 시차가 있지 않나요? 아 맞네. 그러네. 그 저기 그쪽에서 한 10시 정도에 맞춰가지고 그냥 일반 스포츠 모드 아니고 그냥 드라이브 모드로 가고 있고요. 노면이 차가운 부분은 확실히 있지만 차체의 거동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스티어링의 느낌도 정확하게 조향한 대로 차가 움직여줍니다. 딱 내가 원하는 라인으로 딱딱 그려나가면서 운전이 되는 부분은 상당히 좋다. 고속 안정감은 따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제가 네 제가 따로 테스트했는데 출력이니만큼 사실 고속에서의 속도가 올라가는 부분은 좀 더뎌요. 솔직히 네. 그래서 최고 속도도 좀 안 나는 편이고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래도 일반적인 뭐 법정 최고 속도 내에서 달릴 때에는 충분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나 직진 고속 안정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 대신에 직진으로 달려갈 때는 좋지만 차선을 좀 빠른 속도에서 변경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차체가 좀 높고 SUV의 특성상 좌우 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차선 변경을 할 때 이럴 때는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그냥 고속도로 직진 고속도로를 쭉 달릴 때는 상당히 안정적이다. 꽤 빠른 속도에서도 아주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다. 그런 부분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우리 다양한 환경에서 5008 시승해봤잖아요. 네. 네. 윤 기자는 어땠어요? 저는 일단 이 차체 대비해서 연비가 높은 점이 되게 좋았고요. 네. 아무래도 패밀리 SUV인데 마력이 조금 낮긴 하지만 그렇지. 그래도 주행이 무난한 수준이어서 구매자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뛰어난 장점은 없지만 그렇다고 모자라는 부분도 딱히 없는 무난한 구성이고 그리고 수입 SUV로서는 가성비가 좋죠. 5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공간 활용도 좋고요. 5008은 모난 구석 없이 둥글둥글하게 네. 장점이 많은 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자분들 감사하고요. 영상 재밌게 많이 봐주시는데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희 카이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